미로. 쿠키와 관련된 미로. 맞아, 얜 다리가 많으니까 많은 미로를 풀어야 돼요. 너무 꿀잼. 언노운의 UFO 미로. 곤충 같은 눈과 방울뱀의 머리를 한 외계인 귀신. 뭐 얘도 귀신은 귀신이야. 세 번의 유혹에 모두 넘어간 인간의 영혼을 녹여 보석으로 만들고, 거짓말을 하면 피부가 나무 껍질로 변하며. 오케이, 서광기 무찌르고 도착. 타락한 설동이에는 블록마스터 M이 소환될 확률 업. 어? 이 책에 우리 정보가 들어있다고 들었어. 맞아요. 신규 고스트들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귀신 정보가 들어있는 새로 나온 신규 아파트의 고스트볼 제로 미로 게임북. 이전 미로 게임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귀신하고 연관이 된 미로를 찾는 건데 너무 재밌어 보여. 그쵸? 백초기는 촛불과 관련된 미로, 쿠키맨은 쿠키와 관련된 미로, 스마일러 미로. 어우, 너무 무서웠어. 이렇게 예쁜 서광기는 책장 사이사이 미로. 우후! 늪지남매가 숲에 숨어버린 숲 미로. 선상기가 등장하는 물길 미로. 와, 이거 너무 재밌겠죠? 해차기의 축구공 미로. 블랙크라켄의. 맞아, 얜 다리가 많으니까 많은 미로를 풀어야 돼요. 너무 꿀잼! 오! 이 모양의 언노운 스티커 처음 보는데? 언노운의 UFO 미로. UFO의 글자 미로. 무기 미로. 범기의 호랑이 무늬 미로. 키트라인 몬스터 타락한 설동이의 웜의 눈보라 미로. 매지바이 같아 이거. 마몬이 너무 귀엽게 나온 스티커인데? 마몬의 보석 미로. 피노키오의 나뭇가지 미로. 사다리 게임 청아의 덩굴 미로. 와, 대박인데요 이거? 스티커 너무 예쁘게 나왔다. 라미아의 규칙 미로. 귀신들의 조각 미로. 타락한 설동이, 범귀, 마몬, 그리고 피노키오의 실제 모습. 무섭다. 쿠키맨을 잡아야 되는 규칙 미로부터. 우와, 이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 미로 게임북을 보여드릴 건데요, 각 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귀신 정보가 있거든요. 누가 제일 궁금해요? 다음 귀신 늪지남매? 늪지남매. 남매의 혼이 한 몸에 깃든 귀신. 안개 낀 습지의 캠핑장에서 떠돌며 손님들을 습격한다. 소나기에 잡히면 빠져나갈 수 없다. 아! 선상기. 보트 모양을 한 귀신으로 보트 앞에 상어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빼곡하고 조정석 등받이에 커다란 눈이 달려있다.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게? 부착이. 축구화에 기생하는 귀신으로 축구화 승부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귀신 축구화를 신은 아이의 몸에 빙의한다. 블랙 크라켄. 다섯 개의 눈이 있고 다리가 자유자재로 늘어나며 오염된 듯한 불규칙한 얼룩이 있다. 유연한 몸으로 좁은 수도관을 타고 검은 먹물과 함께 나타난다. 언노운. 곤충 같은 눈과 방울뱀의 머리를 한 외계인 귀신. 뭐 얘도 귀신은 귀신이야. 그리고 피규어는 없지만 언노운의 UFO. 거대한 원형 물체로 긴 촉수가 달려있고 원 가운데에서 파장이 내려오며 바닥 중앙에는 해치처럼 열리는 문이 있다. 본기 정보. 창기를 미끼로 이용해 사람들을 유인한 뒤 영혼을 잡아먹는 악귀. 강한 능력을 지닌 영혼을 잡아먹으면 그만큼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귀신 도깨비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려고 한다. 타락한 설동이. 얼어붙은 사람들의 영혼을 흡수하며 점점 강해진다. 아, 원래는 선한 정령이었으나. 아하, 레드아이 기운으로 타락했어. 마몬. 탐욕을 담당하는 악기로 반짝이는 금을 좋아해요. 인간이 가장 원하는 물건으로 유혹을 하는데 세 번의 유혹에 모두 넘어간 인간의 영혼을 녹여 보석으로 만들고 자신의 왕관에 모아준다. 아, 피노키오. 거짓말을 하면 피부가 나무 껍질로 변하며 귀신으로 폭주한다. 불에 취약하고 인간을 나무 인형으로 만들어 지하 작업실에 모아둔다. 라미아. 사악한 전염병 레드아이를 관장하는 질병의 사신으로 레드아이에 걸린 인간들은 눈이 빨갛게 물들게 되며, 가은이도 걸렸었죠? 미지의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쿠키맨의 쿠키 미로를 빨리 풀어봐야겠어요. 아, 너무 기대돼.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쿠키를 지나갈 수 없다는 건 이 근처를 못 간다는 건가? 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여기 막혔고. 여기도 막혔어. 절로 가야 되네. 여기도 막혔는데? 여기도 길 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게 너무 좋아. 왠지. 일로 못 가. 일로 못 가. 일로 가야 되나? 여기도 끊겼는데 결국은? 여기도 길 있다.
우와, 제가 헤매는 거 보셨죠? 굉장히 헷갈리게 잘 만든 미로였어요.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 더 꿀잼. 아, 나랑 나가 또 규칙 미로를 지나칠 수가 없죠. 이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 영표하세요. 아, 1번 보기 시작. 아래 오른쪽 아래 아래 오른쪽 아래 아래 오른쪽 오른쪽 아래. 예? 도착했는데요? 귀신을 모두 물리치고 그럼 귀신을 거쳐서 가라는 건가? 아! 허공기관 저 어떻게 들리지? 오케이, 서광기 무찌르고 백초기 무찌르고. 어? 길이 없어. 일로 가야 되나 보다. 오케이, 쿠키맨 무찌르고 스마일러 무찌르고 하리에게 도착! 이전의 미로들은 귀신을 지나치지 말고 귀신을 피해서 가라고 했는데 오늘은 무찌르고 가라네. 역시 카인! 숨어버린 늪지남매를 찾아야 되는데. 오, 여기저기 이런 거 헷갈려. 뭔가 길이 더 섬세하네요. 어? 막혔어! 일로 가볼까, 일로? 오케이! 도착! 야, 안 해볼 수가 없죠. 구차기가 만든 귀신 결계에 갇혀버렸다. 구차기를 피해서. 어? 이거는 마주치는데? 어? 오케이! UFO 미로 안 할 수가 없죠. 언노운이 하늘로 올라가 승천할 수 있도록 알맞은 길을 찾아주래요. 와우. 외계인 승천이라니 아주 새롭습니다. 어? 막혔네? 어디로 가봐야 되지? 일로 가봐야 되나? 어? 여기도 막혔어. 어떡해? 어? 이쪽. 오케이. 어? 대박! 여기가 출발이었어! 이렇게 멋진 미로를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이거는 꼭 가봐야지. 범기를 찾아서 가는 건데, 야, 이거 되게 헷갈린다. 어? 범기한테 도착했어요? 그리고 신비도 범기에게 가는 거구나. 오케이. 막혔다. 오케이. 오, 마몬의 미로는 보기에 보석을 따라가면 마몬을 찾을 수 있대요. 요렇게 생긴 보석을 여기 바로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나 이렇게 미션 있는 게 너무 재밌어. 도착. 신비와 주비가 피노키오가 만든 나무 감옥에 갇혔대요. 그러니까 만화 내용에 이게 연관이 있는 건지. 어쨌든 신비와 주비에게 가보래요. 오, 도착. 아, 이거는 스킬에 대한 사다리 게임이라서 꼭 보여드릴게요. 이 첫 번째 공간에서 사다리 타기,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으면 무조건 빠지게 쭉쭉쭉. 짠! 입에서 뿜어내는 물대포 공격! 해초 끈으로 사람을 승객석에 묶어둔대요. 정보야, 정보. 물속에서 순식간에 튀어나와 기습한다. 빨리 맞춰보자. 블랙 크라켄에 도착을 했고, 소나기의 힘! 아니잖아, 이거 늪지남매인데? 잠깐, 나 이거 잘못했나봐. 그렇지, 늪지남매. 소나기의 힘! 해초로 뒤덮은 몸으로 숲에 완벽히 숨기. 오케이, 세 번째 박스. 구차기. 귀신의 공간에 가둔 뒤 축구 경기를 펼친다. 분신술을 이용한 축구 플레이. 네 번째 박스, 출발! 언노운, 손가락으로 인간의 영혼 흡수하기. 웜에 이렇게? 자, 마지막 박스 가봅니다.
블랙 크라켄, 주변 색채를 따라하는 위장술, 촉수와 먹물을 활용한 공격법, 어떤 부상에서도 끊임없이 회복하는 다리. 대박이다. 이번에는 큰 미로예요. 하리와 두리가 귀신을 소환해 귀신을 물리치려고 해요. 소환귀가 귀신을 물리치도록 알맞은 길을 찾아보세요. 가만 있어봐. 스마일러를 소환해서 서광기랑 싸웠었잖아. 서광기한테 가는지 한번 살펴보면 알겠죠? 어? 진짜네. 언노운 블랙크라켄 타락한 설동이가 누구랑 싸우는지 확률 높은 귀신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우렁각시 누구랑 싸울 확률이 있나 지금? 블랙크라켄 진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큐피드, 큐피드 데빌은 아 막혔다. 언노운 블록마스터 M은 타락한 설동이에는 블록마스터 N이 소환될 확률 결전의 페이지입니다. 스티커를 모두 붙이고 사실 라미아를 막기 위해 하리와 친구들이 힘을 모으려고 해요. 하리가 친구들과 함께 라미아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세요. 이로써 라미아가 다시 출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구두리를 먼저 데리고 그 다음 주비를 데리고 금비를 데리고 강님이를 데리고 그래 강님이 다시 만나야지 그래 카인이 아닌 리온이를 데리고 신비를 데리고 라미아에게 도착합니다. 공격! 함께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력을 초발휘해서 미로 게임까지 즐기고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보다 더 많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일석삼조를 외치며 새로 나온 미로 게임부 여러분도 겨울방학 동안 재미있게 해보세요. 다음에 또 새로 나온 신비 아파트 도서가 있으면 꼭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나랑 나.